한국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 이 중 크거나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자영업자들은 본인만의 기술을 사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출근합니다. 아, 네? 우리가 보통 출근하는 거 9시에서 9시 반쯤 되는데, 우리가 하닥에 수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트 넣고 하닥에 준비하려면 1시간 좀 걸려요. 그 2001년대에 좀, 한국에서 좀, 아시아에 있는 그 여러 나라한테는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 일 좀 가르쳐 줄라가지고 비자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 친척분은 그 전에는 이미 한국에 그 산업연수생으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대 좀 바꿔가지고 한국에 논보를 좀 왔어요. 매일 아침 오전 9시 산토스 사장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알바 주말에는 지금 알바 있는데 알바도 뭐 일찍 출근해야 돈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돈도 아끼고 화덕 난 구하는 그 화덕 있잖아요. 화덕에는 지금 수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트는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먼저 넣어야 화덕에 준비돼요. 근데 2005년대하고 2015년대 지금 법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음식점 하는 거 요리사, 특별히 요리사가 초대하려면 제가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요리사가 초대할 수 있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음식점으로 열려면 요리사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줄리그 가서 여러 번을 부탁했어요. 부탁해도 그분은 무조건 뭐 매출이 돼야 요리사가 초대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주방에서 직접 일해가지고 매출 좀 올려가지고 마지막으로 두 명 요리사 한꺼번에 내려왔어요. 이분은 우리 메인 셰프예요. 메인 셰프 커리 마스터 그룹 사드 게일이. 근데 한국에 가서 전에는 4년 일하다가 우리한테는 지금 여기는 지금 9개월째 러닝 거. 이분 커리 맛은 최고예요. 이분은 지금 런드랄 컨디드고 이분도 네팔 분인데 인도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은 화덕이 맞다. 화덕에서 던누리 어떻게 구하는지, 던누리가 뭐 재료 들어가는지. 가게를 오픈하고 요리사 두 명을 데려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장님 데리고 올게요.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주방 직원들이 오고 나서 산토스 사장님은 주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홀에서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 홍대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네요. 나마스테. 네, 어서오세요. 드디어 오늘의 첫 손님. 세트면 A 있고, 네. 세트 B 있고. 나는 일단 메뉴 추천도 한국말로 능숙하게 잘합니다. 손님들도 사장님의 친절함을 좋아하네요. 그래도 인도커리는 직접 하시는 게 더 뭔가 전문적일 것 같고 실제로도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킨 커리도 엄청 기대가 되고 커리 나왔습니다. 매장을 오픈한 지 2년이 흘렀지만 산토스 사장님은 언제나 맛있게 먹어주는 손님들을 볼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홍대 거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그에 따라 산토스 사장님의 매장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밥은 하나만 드렸습니다. 무조건 말씀하세요. 하나 더 나옵니다. 네. 밥은 한국 밥 드시겠어요? 인도 밥 드시겠어요? 뭐가 가격 차이나요? 가격 차이도 있고 맛 차이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가세요. 평일보다 주말에 찾는 손님이 많은 편이기에 산토스 사장님의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몇 명이세요? 성함? 김은피요. 몇 명이세요? 김은피 10명. 10명이요? 안쪽 안쪽. 머튼 브리아니. 딸기 러시. 하나만요. 웰컴. 몇 개지? 하나, 둘, 셋,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어서 마살라 자기 전에 잠깐만. 어서 마전 마살라 자기 전에. 커리. Down the road. 오늘도 힘든 하루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바쁜 만큼 힘들지만 이 시간조차 산토스 사장님께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그 물건들이 네팔로 수출하는 거 회사 설립해가지고 그때는 물건 계속 수출하고 있었어요. 그 1년 행을 오래 해가지고 2015년까지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인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카트만두 좀 여러 가지 네팔에서는 물건이 팔지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손님들에게는 몇 명 죽었는지도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받는 돈도 다 안 받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다른 업체로 지금 맹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멜리인디아 그때는 멜리인디아로 국설립했어요.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근데 좀 많이는 손님이 많이 안 왔어요 보면서 그래도 평일보다는 지금 며칠을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 좋아요. 지금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지금 출근 하면서 지금 들렸다가 네. 출근하려고 요리사분들 지금 비자 연장 처음에 비자 받을 때는 9개월 비자 받고 와가지고 네. 다시 1년이 연장하러 지금 출근 하면서 가는 중이에요. 주방 직원분들의 비자를 연장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를 먼저 왔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출입국 사무소를 나와서 바로 영등포 시장으로 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땅콩 주세요. 꽤 오래됐죠? 한 10년 됐어? 아마도. 2005년부터 얘기할 때는. 네. 너무 좋아요. 10년 전하고 똑같아. 감사합니다, 이모님. 지금 아까 거기 그린 살라드 없었잖아요. 거기 네. 그럼 살라드 써야 돼요. 아, 그린 샐러드 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탁 거래하는 사모님이세요. 아, 탁 거래. 안녕하세요. 마늘도 우리가 커리에 마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재료 만들 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리 만들부터 2005년부터 여기서 계속 알고 여기 아주머니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조금 주세요. 아, 그거도 조금 주세요. 얼마 잡니요? 3천원 받으면 안 되는데. 3천원 받으세요, 그러면? 4천원짜리를 3천원으로 사네요. 능청스럽게 감사합니다. 흥정하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 주세요. 이거 주세요. 5천원만 주세요. 네. 요리사분도 김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도 좋아하고, 딸내미, 가족들 다 좋아해요, 김치. 네. 네. 네, 김치 좋아가지고. 많이 봐세요. 네. 뭐, 천통 시장이라가지고, 그리고 물건들이는 여러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사는 있고, 그리고 대형마트는 좀 너무 아시겠지만 너무 비싸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 아니고, 예,
일주일에 몇 번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가 괜찮고, 이제 전통시장은 뭐 최고요. 한국에서도 전덕시장은 좀 최고합니다. 장을 다 보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사장님이 처음 식당 일을 배운 곳입니다. 우리 주방장님. 예, 그때 여기는 2002년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업을 그만두고 처음 사업했던 네팔 음식점. 힘든 시기에 의지한 주방장님을 만나 추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그 특히 우리 인도 음식점은 거의 그 빵 있잖아요. 빵은 밀가루에서 만드는 빵인데 그거는 화덕에 안에 화덕으로 붙여야 돼요. 화덕에 붙이면 안에 숯도 있고 화덕의 온도가 200도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경량 없는 분은 그 화덕에 빵 붙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경량 그 어떻게 붙였는지 알아야 그게 붙는데 제가 모르니까 여기 다 다쳐가지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빠 일 하지 말라고 이런 일이 그런 경우인데 그 생각이면 지금도 눈물이 나. 사랑하는 제 누나가 제 딸 서연 아들 엘빈이랑 한국에 사랑하는 좋았어요. 한국에 온 지 어언 17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도전한 산토스 사장님. 그와 같은 꿈을 꾸는 외국인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마 응원합니다. 2001년 몇 년? 무슨 그랬어? 형 나와 아빠 화이팅 한 번만 해줘. 화이팅 두일하게 화이팅. 김치찌개 좋아요. 아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